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실무 동영 모의고사. 오늘부터 1회차, 2회차, 3회차, 그 다음에 지난해 24회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차 고생하셨습니다. 합격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제부터 남은 기간 동안 2차 문제 충실히 컨디션 회복하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 주에도 24회 소장님이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최종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분은 이력서를 또 준비하셔가지고 취업을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제 하반기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좀더 쉬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또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취업 준비하면 반드시 또 관리사무소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도 1차 너무 축하드리고요.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상의 몸 컨디션 잘 유지하신 다음에 문제 풀이를 통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문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문제가 대략 40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20% 정도는 우리가 버린다라는 개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주택관리 실무가 광범위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이 한 20%라고 하면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모르는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이걸 왜안 되냐 이런 고민보다는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한80% 정도만 접근해도 합격 수준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영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25번부터 진행되는데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문을 보면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바로 답을 설명하는 거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2번, 3번, 4번을 보시면 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20세대, 1번 같은 20세대, 150세대 과반수 구성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문제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거 없고요. 틀린 질문을 보면 5번이 되겠죠. 5번은 임차인 대표회의는 회의록을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서 관리 주체가 보관하고 라고 표현했는데, 관리 주체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되죠.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면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누가 해야 되죠? 관리 주체가 보관하고, 추후에 문제가 있죠. 회의록을 열람할 때는 비용이 발생된다까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는 그에 따라 응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지문상으로 한번 확인하실 것입니다. 임차인 대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의 차이점은 임차인 대표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공동주택 관리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문서를 관리 주체가 보관하게 돼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번 문제 자치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치 관리 1번부터 보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 X를 찾으면 되겠죠. 자, 어떤 의미입니까? 2번이 틀리겠죠. 2번. 자, 보시면 기타 내용들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익히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2번을 보시면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다가 자치 관리로 스스로 이제 자치 관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위탁 관리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는데, 6개월이 아니라 종료일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자치 관리로 진행하고, 또 자치 관리할 때는 뭐예요? 기구 직원들까지도 다 설명이 되고, 관리사무소장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또 규약으로 정하는 3분의 2의 구성원으로 과반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3주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27번 혼합주택관리단지에 관한 설명이죠. 이게 핫한 지문이에요.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문 중에 하나죠. 혼합주택관리 내용을 쭉 보시면 한 5가지가 혼합관리에서 결정해 줄 사안들이죠.
각자 하는 경우가 있고 2분의 1이 하는 경우고 3분의 2가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죠. 틀린 질문은 이거죠. 4번에 해당되죠. 해당 혼합주택 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장기선 계획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장기선 검토 조정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과반수가 됐다라고 하면 관리 방법의 결정이라든가 변경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해야 되고요. 장기 수선 조정도 저기 주택관리업체 선정도 마찬가지로 과반수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혼합주택 단지 하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하나 있고요.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 세 번째 장기선 조정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네 번째 장기선 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했을 때 시설물 교체 보수 공사에 대한 사항, 또 하나 관리비 등을 사용해서 각종 공사하는 용역에 관한 이 다섯 가지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또 하나 각각의 독립을 때는 별개로 해야 된다. 이 사실도 여러분께서 학습이 필요합니다. 요것도 혼합주택에 대해서 요번에 핫한 질문이니까 꼭 반드시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혼합주택에서 조정이 안 됐을 때이 질문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혼합주택 단지에서 결정이 이루지 못할 때는 어디서 해야 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 질문 주관식으로도 한번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디서 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먼저 조정을 한다. 이것이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8번 문제 가겠습니다. 관리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보시면, 마찬가지죠. 사업 주체 1개월 안에 업무 인수인계 해야 되고요. 사업 주체는 해장 이상 참관해야 되고요. 세대 전유 부분에 인수인계도 돼야 되고요. 건설 임대 주택은 마찬가지 인수인계 포함돼. 요게 틀린 질문이죠. 새로운 관리 주체는 기존 주택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를 구성하여 하며, 이 질문까지 맞죠? 기존 관리 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죠.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종료일까지 관리 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틀렸겠죠? 자, 29번 문제, 근로자 기준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1, 2, 3, 4, 5번을 보면 거의 다 맞는 질문이죠. 거의 다 맞는 질문이고, 3천만 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3천만 원. 그다음에 30일까지 이행강제 문서를 알려줘야 되고, 2회에 걸쳐서, 2년에 2회에 걸쳐서 하니까 1억 얼마? 3, 40, 1억 2천까지 최대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 또 근로자가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언제? 15일까지, 15일 이내에 어디에? 노동위원회에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떻게 해요? 징수를 해야죠. 납부를 해야 되죠. 예, 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30일 이내에 2년 1억 2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15일 안에 사용자가 내지 않았다, 구제명령 이행이 나지 않았다로 노동위원회에 바로 어떻게 알려줘야 되죠. 자, 30번 문제 가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설명. 1, 2, 3, 4, 5번을 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차 유급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을 주고요. 80% 미만, 1년 미만인 경우에, 80% 미만인 경우에 1개월에 일일 유급 휴가를 주는 거죠. 보통 12일 정도 되죠. 그리고 나서 25일까지, 한도가 25일까지, 3년에 하루씩 해서 2년에 1일 가산해서 25일까지 한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연차 휴급 규정에 의해서 뭐야,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을 둘 중에 하나를 지급하는 거죠.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해서 둘 중에 하나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멸되죠. 소멸되는데
기책 서열이가 아닌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라고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5일 유급휴가 80% 기억해 주시고, 25일 한도, 통상이나 임금, 평균 임금까지. 그 다음에 기책 서열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소멸시효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육아휴직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내용을 보시면, 사업주는 임신한 자에게 당연히 줘야 되죠. 같은 경우로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육아휴직 줘야 되고,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죠. 그리고 근속기간 포함되죠. 다만 3번을 보시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 계속 근로한 자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입하지 않는다 표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지문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2번 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사항이죠.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보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자, 국민건강보험은 납부 의무를 누가죠? 공단에서 하죠? 징수하고요. 언제 보험료는 자격에 대한 취득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자격에 있는 전날 속한 달까지 징수하지요. 다만, 요런 사항도 한번 보시고요. 1번, 2번에 대한 자격이 변동이 있는 날에는 그 달에 하는 게 매월에 하는 날이 있죠? 언제? 자격 기준. 요거 매월에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5번 보시면 직장 가입자 월별 보수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 불에 해당 금액을 고려 대통령 사항과 항안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직장 가입자는 월별 보험료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는데 월별 보험료에서는 보수 월액이 아니고 소득 월액 보험료를 합하는 거죠. 여기 소득 월액이기 때문에 소득 월액 보험료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보수 월액이라 됐다라면 보수 월액으로 됐더라면 보수 월액 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냉방장치, 배기 장치 설치 공간의 기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면 기본적 상식이죠. 상식에서 알수 있는 거고 다만 3번 문제로 접근하면 이제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 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세대 내에 거실 또는 침실에 두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그 설치 공간에는 출입문 설치할 때 가로 세로 높이 0.5m 이상의 배기 장치 설치 유지 관련 공간도 두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3번 봤고요. 34번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 주관식 문제풀이 뭐 축동력에 대한 문제풀이죠. 이것도 전문 기사 시험의 단골 메뉴 시험이죠.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기사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시험이고 우리도 대비하면 자 34번 보면 급수 설비에 사용된 펌프의 양수량이 30 초당 30m고 전량적인 10m 아쿠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때 펌프의 축동력은 기본적으로 나오죠. 펌프 효율은 55%다 이랬을 때 문제를 어떤 거냐 축동력에 대한 문제는 이거죠. 축동력이라 하면 식이 이거죠. K 정수의 펌프 효율 50%를 그죠? 물의 밀도와 양수량 전량적으로 이걸로 나눠지면 펌프에 대한 축동력이 나오죠. 그때 주의할 건 뭐냐면 단위 메다 아쿠아죠. 10메다 그대로 가죠. 그다음에 물의 밀도는 그대로 나오는 정수니까 나오면 되고 단위가 뭐예요? 톤당 미니죠. 톤당 메타스 3의 분이니까 여기 초당 이걸 변환시켜 줘야 되는 거. 변환만 시켜주고 계산기로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래서 요 관계, 식 관계 중에서 요거 단위 변환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분당이고 여기는 초당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위 변환은 이렇게 되죠. 거기에 60이 더 곱해져야 되는 부분. 요거 축동력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께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단위 변환만 정확히 아시면 되죠. 단위 변환만 그래서 5.347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축동력에 대한 펌프의 축동에 대한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35번 역률에 대한 겁니다. 전기 어떤 회로에 유효 전력이 80W고 무효 전력이 60W라고
볼트 암페어일 때 역률은 몇 프로인가라고 했죠. 이것도 역률 계산의 식을 알게 되면 바로 해결될 수 있죠. 역률은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비상전력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효전력은 와트로 되어 있고요. 비상전력은 볼트 암페어로 되어 있는데 비상전력의 제곱은 유효전력의 제곱에 무효전력의 제곱이라고 식이 있죠. 별도의 식을. 이거를 암기해 주셔야 되죠. 그럼 식으로 전환하면 루트로 끼면 100볼트 암페어가 나오죠. 100볼트 암페어면 식에 대비해서 100볼트 80 하면 효율은 몇 프로다? 80이다라고. 요거는 이 식을 알아야 되고요. 비상전력의 식도 알면 금방 풀수 있죠. 이 부분.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36번. 자, 선팽전 팽창관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온도가 15도고 배관의 길이가 200m인 경우에 온수가 55도를 흘렀을 때에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질문이죠. 관관의 선팽전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선팽전 계수는 관 길이, 선팽전 계수, 온도 변화죠. 관 길이가 메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밀리미터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0에 200에 선팽전 계수를 집어넣으면 80이 나오죠. 80인데 80mm가 없으니까 80cm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선팽전에서 기출 문제죠, 여기가. 자, 37번 문제입니다. 한기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언덕 10 곱하기 10, 가로 세로 10, 높이가 3.2 크기의 강의실에 몇 명이? 30명이 있을 때 실내에 이산화농도는 0.12%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기량은 얼마냐? 단 조건이 1인당 CO2 발생량은 0.03이라 제시했고요. 외기 CO2는 농도는 0.03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건 안에서 우리가 0.12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기량이 얼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질문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에서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환기량은 실내 농도 마이너스 외기 농도분의 30일에 1인당 발생량 곱하면 1000이 나오죠. 이렇게 식으로 여러분 암기를 해주면 바로 계산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8번 문제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내용이다. 가란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가장 중요한 거. 뭐 기사 시험에는 늘 나오는 거죠. 감지 상태가 몇 분? 60분이고 경보를 얼마나 발효되죠? 얼마나? 그렇죠. 30분을 발효해야 되죠. 30분을 발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다시 한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감시 상태 60분 그 후에 유효 있게 경보 설비를 측정지가 하죠. 측정지가. 그래서 배터리죠, 배터리. 그래서 30분 이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용 전원이 있을 때는 측정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자, 수도 39번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자가 해야 할 일들 뭐 소독 등 위생 조치에 대한 내용이나 옳지 않은 것은 틀린 질문 찾는 거죠. 자, 쭉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그죠? 다 맞죠?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 질문 다 맞고요. 다만 요거 체크를 할게. 요거 하나 더 체크죠. 청소 위생 수질 검사 조치 결과는 2년간 보관하겠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5.8, 8.5 pH 나와야 되고요. 탁도는 0.5 NTU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잔류염도는 0.1에서 0.4가 나와야 된다라고까지 해주시고, 또 하나 항목이 있어요. 항목, 뭐, 탁도, 검사 항목 중에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일반 세균, 총대장균, 분홍성 대장균, 그 다음에 대장균까지 포함된다. 항목, 검사 항목도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얘기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저수저가 신축되거나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전에 뭐예요? 당연히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반기에 1회 이상 청소해야 되고, 5월 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현장에 가시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죠. 요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기에 저수저를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수도 법령상 저수저,
지하에 있는 저수조, 물을 담는 저수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많은 내용 중에서 90 기억나나요? 90? 그죠. 90 기억나야 되고요. 60도 기억나야 돼요. 60. 60. 그 다음 50 기억나야 되죠. 50. 50도 기억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세종을 총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열어부터 몇 메다죠? 분열어부터는 5메다죠. 5메다. 유해 물질로부터 10메다 이상 되어야 되고요. 원류관이나 세목 설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역류 방지 장치를 체크 밸브를 설치해야 되죠. 여기서 저수조에 대한 문제도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41번.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어디 배연 설비 설치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배연 설비죠.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배연 설비를 해야 되죠. 구획마다 한 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돼. 배연창과 상변과 천장의 반자로부터 0.9m 이내일 것, 바닥으로부터 2.1m 이에 설치해야 된다. 숫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유효 면적이죠. 유효 면적은 얼마입니까? 건축물의 1000분의 1일 것. 다만 있죠. 다만 거실 바닥 면적이 20분의 1이죠. 20분의 1 이상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20분의 1이죠. 여기가 틀린 질문이겠네요. 20분의 1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배연구는 자동으로 열려야 되고 손으로도 열려야 된다. 예비전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기계식 배연 설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2번이 틀렸죠.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환기창 설치 거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42번 가겠습니다. 소방법이죠. 그중에 뭐 소방훈련, 여러분 현장 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소방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 몇 년에 해야 되죠? 소방은 몇 년간 뭐 해야 되죠? 소방은 2년이죠. 2년. 2년간 뭐 나머지는 쭉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연 1회 실시에 대해 소방교육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2회까지 가능하죠. 누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회까지 가능하고요. 특급 1급일 경우에는 소방훈련을 누구와 합동을 할수 있어야, 할수 있다죠. 할수 있다. 합동으로. 어디? 특급하고 1급. 아파트는 2급에 속하죠. 소방훈련을, 장비 교재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모든 실시 결과를 몇년 동안? 2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3년이라 해서 틀린 질문 되겠죠. 자, 43번 보겠습니다.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기계 환기 설비 설치 기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계 환기 설비입니다. 기계 환기 설비 환기 기준은 뭐예요? 교환 횟수죠. 설치 내 교환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또 환기량은 최소, 적정, 최대 3단계로 나눠지죠. 여기서 기출 준비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적정 단계에서는 뭐다? 적정 단계에서는 0.5회 환기를 해야 된다.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 공기일 때는 개수법에 의해서 몇 프로? 60%. 60%. 기계일 때는 열 회수 환기 장치도 90%. 기계일 때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90%까지 해야 되고, 자연환기는 60%. 그죠? 4번은 어때요? 외부에 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몇 메다? 1.5메다 이상 떨어져야 되죠. 그리고 90도의 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내용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실내 공기 회수와 최소, 적정, 최대 3단계를 나누면서 적정 단계에서 0.5회를 기준으로 한다. 자연환기는 60%, 기계환기는 90%, 그다음에 높이는 1.5m 교차 오염 방지 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44번 소득 의무화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소득 의무화 설치하는 것. 특별시장 군수구청장은 당연히 안전하게 실시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 령으로 기준 방법을 정하고요. 공동주택 숙박시설 거전 이용 시설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5번 질문을 보면 틀렸겠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소독 장비를 갖출 때에는 그 단지만 하는 거죠. 그 단지.
공동주택 전체라는 게 아니고 그 단지만 하는 거죠. 그 단지만. 나중에 여러분 현장 가시면 사업자 선정에 따라서 할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현장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시고 소득 장벽 갖췄다 하더라도 주택관리업자는 그 단지만 할수 있습니다. 자, 45번. 어떤 작용이냐? 읽어보면 배수 수직관 내부 부합으로 마이너스 되는 곳에서는 배수 수평관에 접촉이 되죠. 어디에서? 상부에서, 배관의 상부에서, 배관의 상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때 배수 수평 지관 내의 공기가 수직관으로 흐르게 되죠. 마이너스 봉습하게 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런 원인이 상부에서 일어나는 거는 유인 사인퍼죠. 유인 사인퍼. 유인 사인퍼 작용이 상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45번에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승강기 안전관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기 법령에 관한 옳지 않은 것은, 쭉 보시면 어떤 것이 있나요? 중지해야 되죠. 중지해야 돼요. 어떤 자체 점검 결과 이상 있어 중지해야 되고요. 검사 일은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4번을 보시면 승강기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안전관리자가 선임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체의 점검 결과를 얻다가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승강기 여기다가 해야 되지. 안 했을 때 500만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밀 검사는 세 가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요. 어떻게, 정기 검사, 수지 검사의 결과, 어떤 원인이 제공됐을 때 하나하고,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이 발생될 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설치 검사를 받은 다음에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뭐야?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죠. 정밀 검사. 이세 가지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지문에 맞으려면, 그 중에 하나 맞으려면, 3년마다 정밀 검사하는 경우는 예외밖에 없죠. 그 여러분도 현장 가시면, 15년 이후에 된 아파트에 근무하시게 되면, 3년마다 뭐야?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추가적인 부분. 이 3번 항목에 따라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마찬가지고요.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년마다 받아야 되는 건얘 때문에 틀린 거죠. 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무조건 3년마다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47번 보겠습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이죠. 피난구. 자, 보시면 이것도 자주 기사 소방 설비 기사 문제 중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유효 면적이 얼마? 60. 사람의 어깨가 빠져나갈 수 있고 상하층 수직 간격은 15cm 이상 뛰어야 되고요. 바닥으로부터 얼마? 50cm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시스템에서 경보음이 나야죠. 그래서 아래층에서 문 열죠. 다만 비차열은 1시간 이내에 내화 성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난구 설치 기준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48번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으로 오는 건 캐비테이션이 뭐예요? 펌프에서 흡입 배관, 토출 배관이 아닌 흡입 배관에서 일어나는 기포 현상으로 나는 소음 방지 대책, 진동 같은 거죠. 그거를 뭐라 한다? 캐비테이션이 난다. 그러면 펌프 토출층이 나는 거는 서징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캐비테이션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펌프의 하단부 흡입 구간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손실을 줄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양적을 낮춰야 되고 배관을 키워야 되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거. 이 지문 기사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죠. 어떻게 MPSH 흡수 수도보다 어떻게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된다. 설계치예요. 설계치. 설계치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요 질문이 많이 나와. 크기가 아니라 뭐다? 작아야 된다라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 되겠죠. 그래서 캐비테이션은 펌프의 흡수 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토출관에서는 서징 현상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관식 하겠습니다. 주관식. 확정기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금 인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중도금 어떨 때 인출하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 몇 개월을 요양을 해야죠. 몇 개월 요양했을 때 하는 거죠. 몇 개월. 그 다음에
내가 낸 연금의 몇 프로의 초과의 의료비를 부담했을 때 중도금 인출을 받을 수 있죠. 어디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그래서 보시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고요. 그 보험료가 내가 낸 연금의 얼마? 1000분의 122, 125을 초과한 의료비를 했을 때에 뭐 한다? 중도 인출 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죠. 자, 66번 관리사무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로 안에 순서로 쓰시오라고 했죠. 500세대 이상은 뭐래요?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휴게,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어떻게 해요? 제공해야 되죠. 그때, 기본 면적은 60입니다. 60. 그리고 50세대가 넘을 때마다 500세제곱 메달을 더한 값으로 면적을 하되 60을 넘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00을 넘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50세대 이상은 최소 60부터 50세 더할 때마다 0.5를 더해서 100제곱 넘을 수 없고요. 관리사무소나 경비원들의 휴게시설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최근에 신규업파들은 굉장히 휴게시설이 좋습니다. 직원들 굉장히 좋습니다. 자, 67번 기계부품의 권장사항이죠. 실내 설계온도 주간씩 대비하셔요. 난방인 경우는 몇 도? 그 다음 냉방인 경우는 몇 도? 20도, 28도 기억해 주시고요. 난방인 경우에는 20도, 냉방인 28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맞춰서 방수층에 대한 에너지 설계 기준의 용어입니다. 방수층이라 하면 공기가 구조체로 침투하여서 결로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얼마예요? 30. 투수 개수는 얼마? 0.28의 투수 저항을 가진 층을 뭘 한다? 방수층이라고 한다라고 용어 정리 기억해 주시고 숫자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9번 노동조합에 대한 뭐예요? 단체협약의 기준은 3년이죠. 3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고요. 그거 넘었을 때도 3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용어. 자, 70번. 주방자동 소화장치. 여러분, 주방자동 소화장치에 한글로 쓰셔야 돼요. 주방자동 소화장치. 거기서 탐지부가 나올 거고, 이제 검침부가 나올 건데, 보시면, 감지부. 감지부는 형식 승인 받아야 되고요. 높이 있죠. 탐지부는 LPG인 경우에, LNG인 경우에 틀리죠. LPG 있는 경우에는 바닥에 처리되니까 바닥부터 30. 도시가스인 경우는 높이, 천장으로부터 3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탐지부. 어디서?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차단 장치도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71번. 배관 등에 관한 설명이죠. 배관. 어디? 연결 송수관 배관은 기본적으로 주 배경이 몇 미터다? 몇 미터예요? 100mm 이상인 걸 사용하고요. 100mm. 그리고 습식을 해야 되죠. 어떨 때? 지상으로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뭐 한다? 습식 설비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100mm 이상. 자, 72번.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보험급여 받을 권리, 산재보험 의료기관 권리, 약국의 권리, 보험가입권은 소멸시효는 3년이죠. 3년. 그렇지만 요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금, 진폐 유족연금 몇 년? 5년입니다. 5년. 자,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 유족연금은 몇 년? 5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3년이죠. 우리 관리비도 못 받으면 3년입니다. 채권. 자, 73번 급배수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급배수. 얻은 거를 바닥 슬래브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 슬래브를 이제 위에는 뭐? 아래는 뭐? 층하층 배관공법. 층상층 배관공법으로 나눠지죠. 층상 배관공법. 뭐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 슬래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할 거.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과 선취하는 경우보다 얼마? 5dB 이상의 소음 차단 성능이 있어야 되죠. 5dB입니다. 측정 조건에서. 층상 배관공법, 층하 배관공법. 그 다음에 5dB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급수용 배관에 대한 뭘 해야 된다? 반드시 감압 밸브를 사용해서 수압 조절해야 된다. 뭐를? 감압 밸브예요. 감압 밸브. 감압 밸브를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세대에 일정한 압력이 나올, 수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뭐다? 가마뺄보다. 주관식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죠. 기술에 관한 설명인데, 이것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 기준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죠. 굉장히 많았던 양이 단순화됐는데, 홈네트워크 장비가 있죠.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죠. 홈 게이트웨어,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이것이 뭐예요? 홈 네트워크 장비죠. 네 가지. 홈 게이트웨어, 세대 단말기,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가 뭐예요? 장비라는 거죠. 요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 중에 네 개가 아닌 것 중에 하나 넣으면 또 지문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75번. 전압에 대해, 이거는 뭐 기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도 우리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한번 보시면, 고압일 때 조건이 있죠. 저압일 때, 특고압일 때 조건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고압일 경우에, 직류인 경우에는 1500볼트 이상, 7000볼트 이하고요. 그다음 교류일 때는 1000볼트 초과하고 7000볼트 이하인 경우, 저압인 경우에는 1500볼트 이하, 그다음 교류는 1000볼트 이하, 특고압은 7000볼트 이상을 특고압이라 하죠. 우리 아파트는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여기에. 그래서 변압기가 있고요. 저압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래된 이제 저압인 경우가 있고요. 고압인 경우에는 이제 과장님도 계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붙죠. 자, 76번. 자, 고용보험 법령상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비보험자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 등 이의가 있는데 누구한테 하죠? 고용보험 누구에게? 심사관에게. 그리고 이의제기 누구한테? 결정의 이의제기는 누구예요? 심사위원에게 하면 되죠. 재심사 요청을 할수 있죠. 자, 78번. 출산 후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며칠에 휴가를 줘야죠? 유급이죠? 유급. 10일이죠, 10일. 그리고 배우자는 출산 후가 70일,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제 주위에서도 이거 사용한 친구가 있어요. 결혼해서 아기 낳았어요. 자기가 10일 휴가를 쓰더라고요. 그 5일, 5일씩 썼죠. 하루는, 한 번은 5일. 그 다음날은 5일. 그래서 10일 썼고, 그럼 90일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근데 마지막 달에 쓰더라고요. 자, 78번. 관리비 신고센터. 국토부에 두고 있죠. 신고센터. 그때 내용이죠.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관리비리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되죠. 60일 안에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조치 결과를 며칠?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연장 사유가 있죠. 어떤 사유에서 60일 날 처리를 곤란할 때는 한달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례를 저도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60일이고 10일. 자, 79번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의 작성은 누가 합니까? 전유부분 누가? 소유. 전유부분 누가? 소유자, 입주자죠, 입주자. 공용부분 누가요?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입주자의 5분의 4가 있어야 되죠. 자, 5분의 4 이래서도 되죠. 5분의 4. 한글로 법문 그대로, 지문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채점하기 좋으니까. 5분의 4라는 표현, 5분의 4.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인들, 주민들은 5분의 4를 받아야 되죠. 자, 마지막 문제. 주택관리업자 교육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는. 주택관리업자는 몇 개월마다 등록 후에 몇 개월? 3개월 이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죠? 3개월. 그리고 여러분처럼 보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그죠? 그래서, 취득한 날, 3개월, 3개월. 최근에 요 관련해서, 교육 안 받는 사람,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하겠다라고,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이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3개월 안에 하시면 되고요. 1회 동영상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